여기가 좀 외진 곳이라서 택시가 올까 했는데 역시 맥심은 최고입니다. 숙소에서 쉬면서 불렀더니 바로 잡혀가지고 놀래서. 아, 저기 맞네요. 사와디카. 하우스 이베사에 왔는데 사람 엄청 많네요. 역시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오니까 너무 번잡합니다. 아, 저희도 이제 옆집과 비슷한 거 하우솔이랑 팍 갈비국수 1번 7번 1번 7번 파리 얘네 코스넛 넣어. 근데요 괜찮은데? 맛있네. 갈비국수가 갈비탕? 갈비탕 맛이랑 비슷해서 한국 사람 입맛은 잘 맞습니다. 맛있어. 왜 이때는 입맛을 몰랐지? 네. 대박. 둘 다 맛있네요. 맛집은 우유가 있어. 작년에 왔을 때 단골 마사지 집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3시에 예약해갖고 조금 일찍 도착했고요. 오케이. 냥냥냥냥냥. 작년에 자주 갔던 단골집 오늘 돌고 있습니다. 밥 먹고 마사지 받고 거의 매일마다 갔다시피 했던 차타운에 왔습니다. 태국식 목걸이. 아, 태국식 목걸이.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 맛이. 여전히 맛있어요. 치앙마이 대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 와서 K-POP 떡볶이. 작년에 치앙마이 호수를 돌았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보려고 왔습니다. 현재 배가 불러서 많이 못 시키고 락볶이 하나하고 김밥 하나하고. 아 진짜 노멀로 하기 잘했다. 이 정도도 충분히 배고프네. 딱 좋아. 딱 얼큰한, 딱 얼큰한 정도. 한국보다 더 맛있어. 한국보다 더 맛있어. 치앙마이 호수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문에서 조금 걸어 오르면 되고요. 해가 금방 져가지고 이때가 제일 걷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호수, 오른쪽은 광장 같은데 잔디밭이기도 하고 오늘도 뭐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별도 더 많이 보인다. 치앙마이 대학교 앞에 야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옷도 팔고 대학교 앞이라서 먹을 것도 팔고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네요. 패션 후추 주스 하나 샀어요. 25바트인데 엄청 맛있어요. 아, 여기가 주차장이네요. 아, 차들이 이렇게 많나 했더니 주차장이 크게 있고. 멋있네요, 차.